저는 복지 사업의 기초와 방향에 대한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. 회장님께서 이미 법률 통해 다 내어주신 복지 이념을 찾아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기존 사회화 융화시키는 연구가 복지 사업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복지 사업의 명분과 당위성을 연구해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복지 사업의 기초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이고,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들께서는 복지 사업의 기초 부분은 나중에 차치하도록 하고 복지 사업의 할도 외압부터 만들어 나가자고 하십니다. 그 때문에 한동안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. 과연 이념의 기초가 없이 기획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스승님께 여쭙고 싶습니다. 그리고 복지 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세상 사람들이 이 새로운 길을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여쭙고 싶습니다. 바르게 이끌어 주십시오. 예. 이 사회 지금 복지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죠. 정부도 하고 있고 이 사회도 하고 있죠. 그런데 이게 복지 사업 아닙니다.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. 이게 복지 사업이 아니고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. 소외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. 소외된 사람들을 이게 관리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. 어떻게 관리하냐? 물고 없이 물고 좀 대줘가면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들 어려우니까 자꾸 먹을 거를 지원해주고 쓸 거를 자꾸 지원해주고 조금 이 현대 사회에 조금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죠. 지원해주면서 무엇을 안 하고 있느냐?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. 이게 복지 사업입니다. 어렵게 살 때는 어렵게 사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. 지금 왜 너가 어렵게 살고 있는지를 이유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안 가르치고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. 이게 사실 종교 조직들이 해야 됐었던 일입니다. 사람이 어려지면 종교부터 먼저 찾아가거든요. 종교에 찾아가서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. 이럴 때 이 사람들을 바르게 아리켜갖고 세상에 다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종교 조직이에요. 근데 이 종교에 갔더니 하느님을 믿으라고 절을 시키고 또 뭐 찬송가 불러라 그러고 막 이러고는 그냥 자꾸 이렇게 갖고 그걸 내라 그러고 자꾸 종교 살찌는 일만 하는데 끌고만 가는 포맷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 뭐 기독교 불교 다 그렇습니다 이게. 그래 한 15년 20년 동안 저거 따라서 그냥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내가 어려운 이유도 못 찾고 다시 또 희망도 못 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사회에다가 이제 그때 되면 미천 다 떨어지고 돈도 다 떨어지고 몸은 더 어려워졌고 이러니까 사회 복지 수급자 완전 그냥 이 패자가 되는 거죠. 패자가 돼가지고 사회 냈던지 부리니까 이거 누가 관리해요? 정부가 관리해야 돼요. 정부가 관리하는데 국민 세금 걷어놓고 이걸 갖다 딴 데 지금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다 지금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. 이러면 종교가 할 일을 못해가지고 저거가 챙길 건 챙기고 국민들을 어렵게 해갖고 세상에 내동댕이 치면 이 국가가 국민 세금을 걷어갖고 이 관리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. 기업이 자기가 할 일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들니까 그냥 세상에 내보내버리면 이거 국가가 또 관리를 해야 돼요.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. 이제부터 답 없는 비용이.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빚투성이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. 나라의 빚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. 나라가 국민한테 걷은 세금으로 나라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를 관리하는 데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. 이거는 산더미처럼 나옵니다. 앞으로 큰일 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사업을 한 거냐, 아직까지는 복지사업은 인류의 흔적이 없습니다. 패배하고 잘못된 사람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복지사업은 시작도 안 했다 이 말이죠. 왜?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패러다임이 없어가지고 복지사업을 못 낸 겁니다. 교도소에도 복지사업을 했느냐? 못 낸 거예요.
교도소에는 교화를 시키고 내 잘못을 찾아갖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이 여기서 이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은 나와가지고 교화가 돼갖고 사회에 희망을 갖고 일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가르칠 수 있는 포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가다만 놓는 게라고. 반성해라고. 뭘 어떻게 반성해야 될지 여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. 뭘 어떻게 반성해야 되냐 이거지. 나 안 들키게 훔쳐있어야 되는데 막 들키게 훔쳐갖고 지금 여기 들어와갖고 있어가지고 다음에는 안 들키게 좀 훔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 학교가 돼버렸어. 진짜 학교를 완전히 범죄를 더 이상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학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. 그럼 복지사회가 되냐?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교도소는 아무리 더 만들어도 포화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어지간한 죄는 벌금 받고 내보내 봅니다. 가다다 하면 정부 손해예요, 이게. 그렇게 어지간하면 벌금 때리갖고 내보내 보는 거죠. 그렇게 요 당연 사람도 미치겠는 거죠. 고발을 해갖고 재판을 다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와갖고 사니까 내한테 들어오는 게 한 개도 없고 그래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. 이거는 모순 중에 모순을 치우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지 사회를 일으켜야 되는 게 앞으로 미래 사회입니다. 그러니까 복지 신패러다임,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. 여기 이제 정법을 지금 이 내주는 거는 이 복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. 우리가 지금 복지 수급자가 누가 복지 수급자인가를 잘 생각을 해 봐요. 행편이 어려워진 사람만 복지 수급자가 아니고 이근희 회장은 어떤 사람이에요? 지금 생각해보니 틀리죠. 이근희 회장 복지수급자예요. 김승현 회장 복지수급자예요. 왜? 그 양반 또 이상적으로 살고 싶잖아요. 근데 안 되는 겁니다. 미치는 거죠. 여기 복지수급자예요. 우리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지금 잘하고 싶잖아요. 안 되잖아요. 미치잖아 지금. 복지수급자예요. 분야에마다 청마다 다 복지 수급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. 왜? 우리가 살아야 되는 질서의 근본적인 이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이 말이죠. 오늘날에 아주 질량이 큰 이 사회에서 바르게 가는 길이 없다. 이 사회가 온통 복지 수급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. 내만 아니네, 내만. 네. 내가 복지수급자가 돼요? 내만 아니지 다 수급자예요. 왜? 당신들 멋지게 살고 싶잖아. 살 길 알아요? 그래서 멋지게 못 살잖아. 미치는 겁니다. 이게 지금 복지수급자예요. 그럼 저쪽에 저 행편이 어려운 사람은 지금 내가 뭔가 얻어먹어도 얻어먹지 않고 지도 자기 할 일을 하고 싶잖아요.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싶잖아.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. 이것도 복지수급자고. 우리 또 이게 지식을 갖춘 사람은 지식 갖춘 사람 자존심이 있잖아요. 근데 자존심 안 상하고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. 이게 안 되는 게라 미치는 거라 이게. 다 복지수급자. 빌 게이츠는 복지수급자 아닌 것 같아요. 빌 게이츠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. 내가 가진 돈을 전부 내놓고 사회에다가 좋은 데 쓰고 싶답니다. 근데 좋은 데를 모르는 기라. 그걸 로에서는. 그냥 좋은 데를 모르니까 그걸 쓰겠다고 이렇게 놔놓고 이걸 내놔놓고 그냥 굴리고 있는 거예요. 얻은 게 진짜 정인지를 모르는 거라 그게 다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쓸 데가 없어요. 쓸 데가 하고는 싶은데 이게 전부 다 복지수급자예요. 세상을 모르면 우리는 아주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정이 필요하고 정법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아리키면서 나오지만 이것이 이제 만지는 사람들이 만져갖고 각 분야에 쓰기 시작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. 이거는 콘텐츠 중에 콘텐츠입니다. 지금 비메이커가 지금 쏟아내고 있지만 이건 자료가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. 이게 하면 정리가 되면서 이제 각 분야에 쓰기 시작을 할 때는 교수고
이 종교 지도자고 전부 다 이걸 공부를 다 해야 되게 돼가 있어요. 이 공부를 안 하면 절대 멘토가 안 됩니다. 이 사회는. 요거 이해가 되죠?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, 이게. 이게 장착이 안 되고는 사회 멘토가 앞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죠. 앞으로는 멘토 시대예요. 홍이 인간들은 이 사회 멘토가 돼줘야 되는데, 이 사회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느냐? 그게 아니에요. 인류가 우리 사회예요. 앞으로는 글로벌 사회란 말이죠. 인류의 지도자들이 되고, 인류의 멘토를 키우는 게 지금 홍이 인간들입니다. 근데 이 나라 안에서 누굴 아리키보겠다. 이거는 인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. 이 포맷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, 형제들이 어려우니까 이걸 가지고 아리키면서 이걸 따는 것은 이거는 인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. 인상 실험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깬단 말이죠. 이게 깰 때는 이제 이 국제사회로 이걸 어떻게 쓸 거냐. 요런 것들을 기획을 하죠, 이제. 대한민국 기획사가 되는 겁니다. 인류 교육 기획사. 인류 사회를 어떻게 컨셉을 해주고 그 관리를 해나가는 이는 인류 사회 이제 기획사가 되는 겁니다. 그게 이제 대한민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거죠.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진짜로 지적으로 살고 싶은데 뭐를 해야 되나를 모르는 거예요. 인류 사회를 우리가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교육은 이렇게, 또 복지는 이렇게, 이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이런 국제사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. 그거는 우리가 이해되고 깨야 그걸 갖고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. 지금은 우리 국민을 아리키고 있지만 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요거를 만지면서 이해가 되고 내가 그걸 깨면서 요걸 프로그램으로 잡아가는 거죠. 이래가지고 국제 콘텐츠, 교육 콘텐츠가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 복지 사회를 만드는 데는 콘텐츠가 나왔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. 오래 안 걸립니다. 지금은 비메이커가 나왔고 지금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갖고 계속 질문하는 걸 대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. 요거 이제 교수들이고 우리 지식인들이 만지기 시작을 해 갖고 포맷을 만들면 이제부터 사회 어떻게 출발을 하는 걸 내가 다 이끌어 줄 거니까. 그때는 아주 3년만 하면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싹 바뀌어 버려. 추진하고 딱 3년이면 대한민국의 복지 사회를 만드는 이 프로그램이 아주 대한민국을 훌딱 바꿔놓습니다. 딱 3년이면. 그러면 누구도 일로 안 가게끔 되는 그 기반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좋아지면, 이걸 가지고 국제적으로 이걸 배우러 들어온다고 난리가 나요. 그렇게 할 동안에 이제 복지 분야의 박사들이고 석사들이고 학사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그 저 학회에 내놓고 요런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일파만파가 벌어집니다. 복지 사회는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병이 있어도 백신이 나오면 금방 잡을 수 있어요. 이 포맷은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. 우리 이 백신만 나오면 사회 나와버리면 되는 거거든요. 사회 놓는 방법은 엄청나게 잘 돼가 있습니다. 기반 시설이. 그게 인터넷이에요. 인터넷에 우리가 이제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만져가면서 들어가면 이게 색깔이 달라지거든요. 나는 비메이커니까 지금 이게 이어놔도 잘 안 봐요. 근데 이름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. 만일에 연예인들 이름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. 이 사람들이 그룹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논하면서 여기에다 사이트를 만들었다. 이걸 정리해갖고 여기에다 힘을 쏟아갖고 뒤에서 지식인들이 만들어갖고 이 사람들 앞장을 세워서 이걸 지금 이 활동을 해버리면 세상 바깥 뒤집어집니다. 내 거라고 내가 나가려 하려면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.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 국민들이 누구 거를 먼저 받아들일 거냐. 요 사람들을 잘 정리해갖고 일로 내보내야 되는 거죠. 한 방에 날라.
연예인들 몇 명이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.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. 여기서 팀을 만들어 갖고 이 공부를 한 걸 갖고 우리가 막 이렇게 날리기 시작을 해요. 대한민국 바깥 뒤져보죠. 그만큼 힘의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. 딱 그것만 하면 돼. 그것만. 내 아이템을 연예인들한테 다 줘갖고 이 당신들이 전부 다 영웅되게 만들어줬거든요. 근데 고의를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모낸 거거든요. 연예인들이 이 사회를 만져줘야 되는데 못 만져준 거예요. 이걸 내가 이 포맷을 딱 이어주면 당신들이 하면 되는 거죠. 그래 국민이 좋아지면 내가 할 역할을 한 거죠.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된다 이거죠. 이해 갑니까?